지금 화면 보시면 이전과 조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로는 오토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 전체에 위드스와 헤이트 그리고 보드를 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드 컨테이너 내에 아이템들이 지금 오른쪽 상 왼쪽 상단에 모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전체 아이템들을 가지고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현재가 이 스타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죠. 이 상황에서 엔드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네,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센터로 두게 되면은 센터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로 따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스트파이 컨텐츠 말고도 얼라인 컨텐츠도 있죠. 얼라인 컨텐츠에서 센터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죠? 그 외에도 스페이스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것이 스페이스 비트윈 이런 것이 있었죠. 비트윈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스페이스 비트윈 이렇게 되죠. 비트윈 외에 다른 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도 줄 수가 있죠. 어라운드로 쓰게 되면은 둘 다 어라운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